아, 민재형, 힘든 패스 하지 말자, 우리. 안토니, 오케이. 미스 김민재. 와, 민재 진짜 개빠르긴 하다. 아니, 너 좀 그만 오세요. 아니, 안토니 얘는 제일 웃고 있어. 지가 스피드 느려가지고 김민재한테 시켜놓고는 패스를 조금만 살살 달래, 조금만. 패스는 잘 들어갔어, 이 자식아. 가르나쳐. 와, 김민재 미친 슈퍼 태클. 와, 민재 형 태클 미치긴 했다. 저거 김민재가 안 막았으면 한 골이잖아. 오케이, 헤리케인. 아, 골이다. 구망. 오케이! 미스터 구망! 야, 헤리케인 패스 지렸다. 테너의 힘들어진 얼굴. 여러분, 이제 테너가 얼굴이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코망이 주고 들어가고, 해리케인에, 와, 결국에는 완비사카가 옵사이드 라인에 안 걸렸어. 완비사카 때문에 여러분, 맨유의 이 수비 라인이 부셔졌어요. 근데 해리케인이 잘하긴 한다. 이 패스 길을 봐줄 수 있다는 게 어나더 선수인 거죠, 여러분. 아, 해리케인 어나더인데. 아, 오늘 일단, 미넨이, 맨체스 유나이티드의 원정 경기를 가서 깔끔하게 원정 경기 승점을 또 가져왔습니다. 근데 솔직히 뭐, 오늘, 맨유 같은 경우에는 저는 왜 이렇게 동기부여가 없어 보이는지 좀 모를 정도로 너무 열심히 안 뛴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마지막까지 선수들이. 그리고 오늘 맨유가 들고 나온 라인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많이 안타까워요. 솔직히 지금 이 테나 감독이 라커룸 안에서 매번 선수들이랑 지금 신경전을 벌이고 있고 특히나 지금 마샬이랑 레시퍼드랑 카세미로 라파엘 바란 이런 선수들이랑 현재 지금 불화설이 계속해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바란도 원래 테나랑 사이가 안 좋았다 이런 썰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린델로프가 지금 현재 부상이 좀 있었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서 뛰기는 좀 많이 힘들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이제 맥과이어 파트너로 라파엘 바란이라는 선수가 나왔어요. 근데 좀 바란이 좀 신기한 게 감독이랑 그렇게 싸우고 자기들 프리미어리그에서도 자기를 그렇게 좀 안 써줬던 감독인데 오늘 경기 선발 출격하라고 하니까 또 경기를 열심히 뛰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바로 스타 플레이어랑 어정쩡한 스타들의 차이가 아닌가. 안토니 마샬이랑 레시포드는 아무래도 지금 감독이랑 신경전이 아직 한창이에요. 근데 그 선수들은 챔피언스 리그 결승도 못 뛰어본 선수들이에요. 라파엘 바란이랑은 애초에 급 차이가 다른 선수들인데 바란이 이렇게 열심히 뛰는데 우리 마샬이랑 레시포드는 좀 반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저는 그 자세한 내막은 잘 모릅니다. 저는 테나한테도 문제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게 싸움이 일어나면은 어느 한쪽만 잘못이 있는 게 아니라 분명히 테나우도 저렇게까지 많은 선수들이랑 해마다 불화설이 나오는 거 보면은 분명히 테나우도 성격상 문제가 있거나 선수단을 이 관리하는 능력이 좀 떨어지는 감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최근 맨유가 리그에서 좋은 모습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다가 지난 또 본머스전에서 한번 절었어요. 그래서 참 이 테나우의 맨유를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라고 하면 전 좀 어중간해요. 잘할 때는 정말 잘하는 팀인데 못할 때는 한없이 못하고 그냥 기복이 너무나도 많은 팀? 그러니까 경기력이 일정적이지 않는 팀 이렇게 생각이 좀 되고 오늘 경기 일단은 이 조별리그 순위표에 보이시는 것처럼 미넨이 오늘 맨유를 1-0으로 이기면서 사실상 포인트 16점으로 바이에른 뮌헨이 이제 조별리그 1등으로 챔피언스 리그 16강에 진출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승자승 원칙으로 코펜하겐이 갈라타사라이를 이기게 되면서 이제 조별리그에서 2위로 16강 진출을 하게 됐어요. 맨유는 이제 조별리그 4위 즉 꼴찌를 하게 되면서 이번 시즌 유로파 리그도 못 나가게 돼요. 3위까지 기록을 해야지 유로파 리그 출전 티켓을 따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테나우의 맨유는 이번 시즌 그냥 리그에만 좀 더 집중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 조에서 솔직히 맨유가 4위를 한다는 것도 저는 좀 말이 안 되는 이 일이지 않을까. 그리고 오늘 경기만 봐도 이 맨유가 교체에서 들어오는 선수들이 퀄리티가 너무 떨어져요. 그러니까 미넨이 토마스 밀러 넣고 마티아스 텔 넣고 게이르 넣고 이런 선수들을 교체하고 있을 때 맨유는 펠레스트리가 들어가고 한니발이 들어가고 마이누가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와 이게 과연 맨유가 이 스쿼드로 운용을 하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 스쿼드고 저는 그냥 테나가 가끔은 좀 융통성이 필요하다 생각을 해요. 이럴 때 자기가 선수가 필요할 때는 좀 꼬드기고 선수들을 좀 타이르고 해서라도 이게 한니발이랑 메브리를 이 챔스라는 무대에 쓴다는 건 저는 좀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마샬급, 래시포드급 선수들은 써줘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아쉬움이 들고, 오늘 솔직히 맨유 경기력은 크게 나쁘진 않았어요. 제가 봤을 때는 맨유 경기력 자체가 전반전에도 보시면은 어쨌든 크게 위협적인 장면이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 미넨을 상대로 동등하게 0-0 경기를 가져갔고, 그리고 후반전에 이제 해리케인과 코망의 그 콤비네이션 플레이에 의한 실점이 일어났죠. 그러고 난 뒤로 이제 맨유가 좀 급격하게 무너졌는데 경기력 자체는 크게 나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 김민재의 활약, 김민재가 오늘 진짜 잘했어요. 그러니까 뭐 항상 김민재는 잘하죠. 근데 미넨이 지난 프랑크푸르트 원정을 가서 리그에서 5골을 실점하면서 패배를 했던 경기 이후에 좀 팀 스피릿이 다운이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투엘이 오늘 선수들을 정말 잘 다독여서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선수들 정말 동기부여가 확실하게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 그리고 김민재 선수가 이 맨유의 1000억짜리 원톱 공격수 헤이룬을 진짜 완벽하게 막아내는 모습을 보면서, 아, 김민재는 김민재다. 800억짜리 선수 김민재가 1000억짜리 공격수 헤이룬을 막아냈다. 그리고 헤이룬을 보면서 좀 느끼는 거는, 전반전에 헤이룬이 이게 자기가 뒷공간을 계속 뛰더라고요. 근데 뒷공간을 뛸 때마다 우파메카누나 김민재가 뒷공간 커버 능력이 워낙 좋다 보니까 이 헤이룬이 스피드 싸움이 안 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아, 이거는 내가 뒷공간 뛰어봤자 김민재나 우파메카누한테 뒷공간 싸움에서 이겨낼 수 없겠구나라는 걸 느끼고 이제 나와서 스크린 플레이를 하기 위해서 서는 모습을 봤는데, 김민재랑 우파메카누가 헤이룬이 스크린 플레이를 하려고 나와서 공을 받을 때마다 이 몸으로 미는 게, 워낙 파워가 힘이 있다 보니까 헤이룬이 오늘 뭘 제대로 한 게 하나도 없었다. 그리고 오늘 경기를 보면서 김민재 하이라이트 저는 딱 하나 생각나요. 어떤 장면이냐면은 이제 사이드 맨유의 왼쪽 측면이 완벽하게 돌파가 이루어져서 크로스가 올라오게 되는데, 김민재가 거기서 문전 앞에서 노이어 앞으로 슈퍼 태클을 가져갑니다. 그러면서 그 공이 만약에 뒤로 흘렀더라면은 안토니가 들어가면서 태클로 멋진 골을 넣을 수 있었던 장면인데, 김민재가 안토니보다 더 먼저 태클을 하면서 공을 완벽하게 클리어링 해내는 모습을 보면서, 김민재가 우리가 뭐 최근에 많이 우려를 했잖아요. 경기력이 좀 떨어지고 있다, 힘들어한다라는 게 있었는데, 김민재는 김민재다. 김민재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확실히 느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라고 하면은 오늘도 보시면은 약간은 패스미스가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이번 시즌 내내 도돌이표예요. 그러니까 김민재에 대한 호토크를 할 때마다 이 패스미스에 대한 걸 언급을 가끔 해요. 물론 축구 선수들이 매 경기 패스를 10개, 20개, 100개 하면 다 성공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게 중앙 수비수에서 롱볼로 길게 가는 패스가 잘리는 거는 솔직히 크게 위협적이지가 않습니다. 근데 김민재 선수가 패스미스 할 때를 보면은 이게 중앙으로 공을 넣다가 위협적인 상황을 많이 맞이하게 되고, 그 상황에서 일어나는 패스미스는 너무나도 중앙 수비한테 치명적인 실수예요. 그래서 저는 김민재 선수가 중앙으로 골을 넣을 때 고레츠카나 무시알라, 킴미니한테 공을 넣을 때만큼은 조금 더 신중함이 좀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만약에 중앙에 공을 넣을 환경이 안 만들어진다 라고 하면은 너무 부담감을 갖지 말고 좀 더 가까운 노이어나 아니면 알폰스 데이비스 혹은 우파메카노를 이용하면서 한 달이 이렇게 거쳐서 빌드업을 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 근데 시즌 초반에 비해서 이러한 패스미스가 많이 줄어든 건 사실이고요. 좀 더 좋아지고 있고, 그리고 알폰스 데이비스나 노이어가 돌아오고 난 이후로 좀 더 이 선수들을 많이 이용하면서 공을 쉽게 차는 모습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우리가 지켜보는 이 관중 입장으로서는 김민재의 매력이 많이 좀 떨어진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경기가 재미가 없다, 왜 민재 안 치고 나오냐 하시는데, 원래 수비의 제일 이 원칙은 안정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경기도 너무나도 스페셜하게 잘해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해리케인이 오랜만에 잉글랜드로 다시 넘어와서 맨체스터라는 이 올드 트래포드에서 경기를 가졌는데, 오늘은 해리케인이 전반전부터 좀 잘한 플레이는 없었어요. 이 포스팅 플레이도 많이 안 됐고, 그리고 내려와서 펄스나인처럼 전개를 많이 가져갔지만 패스 성공률도 많이 떨어졌고, 근데 후반전에 이제 해리케인이 왜 해리케인인지를 증명해주는 어시스트가 나오지 않았나, 코만과 이 콤비네이션 플레이는 정말 완벽했다라는 평가를 드리고 싶고, 이 마즈라이, 미넨이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서 어떤 영입에 나설지는 정확히 아직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난 경기 때도 그렇고 이번 경기 때도 보면은 요 마즈라이 자리 대체자가 필요한 건 사실인 것 같다. 우측 풀백, 우측 풀백 영입만 제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미넨이 훨씬 힘을 받을 것 같고, 미드필더는 솔직히 오늘은 저는 나쁜 점수를 주고 싶진 않아요. 킴미이나 뭐 고레츠카나 활동량도 많이 가져갔고, 오늘 킴미이를 보면은 수비적으로도 정말 열심히 뛰어주는 모습이 보여졌어요. 근데 킴미이한테 아쉬운 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김민재나 알폰소나 혹은 뭐 우파메카노, 노이어 이런 수비 지역에 있는 선수들한테 아래 지역에서 킴미이가 공을 받았을 때
저는 킴미가 조금 더 심플하게 축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중앙 지역이 정말 상대 압박이 프레싱이 거친데 킴미가 여기서 공을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터치하는 횟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공을 뺏길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킴미가 이 낮은 지역에서 좀 더 공을 편안하게 쉽게 쉽게 공을 차는 게 어떨까? 그게 오히려 킴미한테도 또 좋은 일이 될 거고 미네네 이 축구에서도 좀 더 시너지 효과가 많이 날 것 같다. 네, 그거 말고는 오늘 너무나도 뭐 미네 선수들이 완벽한 활약을 했고 이번 시즌 시작하기 전에 뭐 시즌 초반에 미네 축구를 보면서 아 여기는 진짜 개인 사업자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오늘 경기를 보면서 솔직히 느끼는 거는 야 이제 개인 사업자에서 조금 많이 발전을 해서 이제는 어울려서 더불어 잘 사는 세상을 만들어내고 있는 게 아닐까 미네니랑 구단이 자네도 공격적에서 자신이 욕심낼 수 있는 슈팅 찬스에서 주변에 있는 동료들한테 양보하는 패스를 하는 걸 볼 수가 있고 코망도 전개할 때 보면은 욕심을 내기보다는 양보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해리케인도 양보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그래서 이 미네리나 팀이 이렇게 선수들끼리 케미, 시너지 효과가 많이 생긴다는 거는 긍정적이라고 보고 훨씬 더 팀이 강해지는 단계로 들어선 게 아닐까 예,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바이에른 미넨과 맨유의 후토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